감사합니다. 네. 한참 치는 이제 위자보드라는 겁니다. 네. 19세기 유럽에서 만들어져 있는 스토리보드라고도 부르는 건데요. 전성판들, 네. 일종의 그 무속인들이 전공하는 거에서 유래된 건데요. 이걸 통해서 이제 항공기들의 현재 상태, 현재 네. 작전 가능한지 상태, 현재 준비 상태, 위치 등을 실시간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항공모함의 실제 플라이트, 항공작전이 통제소에 다 배치되어 있는 겁니다. 네. 저희가 150대 1 스케일로 축소해서 만들었고요. 실제 이슬개와 또 이슬개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것들 활용했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각각의 인물을 15개로 나누시는데요. 그 15개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해서 실제로 레스토팅이 갔을 때 소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이산사건 시뮬레이터라는 시뮬레이션으로 사전에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